Go, Mr. Park. 안녕하세요. 고 미스터 박입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둘레길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항의 멋진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영일만 북파랑길을 소개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망이 뛰어난 베스트 전망대 7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월포역에서 20번 지방도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이가리 닷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푸른 해송과 아름다운 이가리 해수욕장 인근에 높이 10m, 길이 102m 규모로 시원스레 펼쳐진 포항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도 소개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이곳 전망대를 하늘에서 보게 되면 선박을 정착시킬 때 사용하는 닷의 모양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며 그 닷 끝의 화살표는 우리나라 독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사방기념공원 정상의 무금봉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근대적 사방사업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최근에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소개가 돼서 더욱 핫해진 곳입니다. 무금봉을 올라가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 길이 최단 코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의 이제 계단을 통해서 쭉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왼쪽 편으로 해서 보면은 임도길을 따라서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봐야 뭐 한 1-20분 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무금봉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뒤를 이렇게 딱 돌아서 보시면 아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다가 막 햇빛에 반짝거리면서 아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드라마에 나온 홍반장의 배인데요. 멋진 경치 보면서 인생사진 남기고 싶으시면 꼭 올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방기념공원에서 차로 5분여를 달리면 오도리 가디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월포와 칠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개장했다 폐장하는 가디 해수욕장으로 오도 주상절리라는 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도 주상절리는 오도리 해안가에 드러난 3개의 바위섬으로 동해안의 대표적인 주상절리군인데 바다 위에 있어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직 주상 전리입니다. 그리고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사이에는 해수욕장에서 해안가로 밀려들어온 돌미역을 채취하는 진풍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2월 말, 네. 2월 중순쯤 돼가지고 3월 네. 말까지, 네. 4월 초까지. 아, 2월 초. 파도만 치면 나와요. 수시로? 파도만 많이 쳐야 돼. 아. 파도만 많이 치게 되면은, 그 물 밑에 있는 그 미역이 네. 움직이다 뿌리가 안 돼. 네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해오름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우도리 간이 해수욕장 바로 아래 절벽 사이에 숨겨놓은 범선의 뱃머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전망대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전망대 갑판에서 멀리 푸른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꼭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보는 뷰가 정말 예술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만 항구가 아까 오도리 간이 해수욕장 그 근처 같습니다. 일출명소로도 유명한 곳이고 선미 부분은 바닥이 뚫려 있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들 정도로 멋진 곳이니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오름 전망대에서 차로 5분을 달리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곤륜산 활공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포장길을 따라서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데 활공장 정상에서 보이는 탁 트인 경치가 정말 예술입니다. 정상에서 왼쪽은 칠포 해수욕장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영일만과 그 뒤로 호미곶 반도까지 조망이 됩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한창 뜨는 핫플레이스이다 보니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커피 한잔 준비해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이보다 더 좋은 전망 카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 영일만 북파랑길의 제2코스 해오름 탐방로 입구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환호공원 내에 있는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이 조형물은 포스코가 만들어서 포항시에 기증한 것으로 독일의 유명 예술가 부부인 하이케 무터와 울리 겐츠가 디자인하였고 완성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워크를 바라보면 놀이공원의 청룡열차 궤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트랙 길이는 무려 333m이고 높이는 25m나 되어서 이곳에 올라서면 정말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 보니까 구조물도 약간 건들건들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야, 저 앞에 조망고 봐. 와, 멋지다. 난간을 잡아. 와, 야, 조망이 멋집니다. 야, 짜릿짜릿하다. 이게 처음에 출발을 하고 올라오자마자 왼쪽 오른쪽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 길이 훨씬 더 높고요, 이 오른쪽으로 도는 길이 약간 그나마 경사가 좀 완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무섭다 싶으신 분은 오른쪽 길로 돌아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를 올라봤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니 바람 때문에 조형물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 고소공포증도 살짝 느끼면서 심장이 쪼그라들더라고요. 하지만 위에서 바라보는 영일만 일대 바다 풍경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꼭 한번 올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포항에 오면 꼭 들러봐야 될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호미곶입니다. 이곳 호미곶에는 또 멋진 조형물이 있죠. 바로 상생의 손인데요. 언제부턴가 포항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되었는데 영화 터미네이터2의 마지막 장면 같은 바닷속에 잠겨있는 손 모양이 정말 인상적인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일곱 곳은 좀 서둘러서 움직이시면 충분히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니 사랑하는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